드디어 오렌지를 따러 갑니다. 회사들이나 식당 그리고 카페 같은 것들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티에서는 학원도 다닐 수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, 그렇다 보니까 결국 세컨 비자를 따기 위한 준비를 할 겸 일을 할 수 있는 농장으로 이동합니다. 저희가 알브리로 일단 먼저 가는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. 알브리까지는 약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. 그곳에서 이제 와가와가로 가는 기차를 다시 타고 약 1시간 정도 이동을 할 거고요. 와가와가에서는 오후 한 2시쯤에 다시 버스를 타고 그리피스로 이동을 합니다. 그리피스로 일단 도착하면 이제 휴스턴으로 가는 픽업 차량을 타고 갈 건데, 그것도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걸릴 예정일 것 같아요. 아마 시간은 멜번에서 그리피스까지가 약 10시간 정도 걸립니다. 멜번 터전크로스역에서 그리피스역까지 가는 기차표는요, 93달러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2주 자가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생필품을 사야 하고요, 식료품 등을 살 거고, 작업화나 작업복처럼 저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물건들도 살 예정입니다. 혹시 몰라서 시티 내에서 있을 때 손목보호대 같은 것도 사왔거든요.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고, 농장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상황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도착했습니다. 이제 그리피스로 가는 버스만 타고 한 2시간? 3시간 정도만 이동하면 그리피스 도착이에요. 지금 그리피스로 가는 버스가 출발했는데요, 저에게 확진자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. 엄청 심하게 말한 건 아니지만 기분상 좋은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